만약에 너희들이 응급실에 출근을 해서 환자 분류소 담당을 맡게 됐는데 얼굴에 마비가 왔어요 라고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을 했다고 치자. 자,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지. 과연 이 환자는 단순 안면마비인 벨스팔시 환자일까? 아니면 급성뇌졸중 환자일까? 벨마비 환자라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급성뇌졸중 환자라면 지체 없이 노티를 해서 환자 치료에 들어가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정말 큰일 나겠지? 그래서 오늘은 언니가 안면마비를 주호소로 내원한 환자가 벨스팔시 환자인지 CVA 환자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줄게. 오늘 영상 끝까지 보도록 해. 일단 이론적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자. 먼저 벨스팔시는 7번 내신경인 페이셜 널브, 안면신경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야. 정확한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된다는 이론이 가장 지배적이야. 벨마비는 모든 연령에서 생길 수 있지만 20에서 40세의 나이에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어. 증상으로는 안면부에 마비가 일어났는데 보통은 편측, 그러니까 한쪽으로 나타나고 간혹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증상이 나타난 쪽에 안면 근육이 작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없고 눈이 감기지 않고 팔자 주름이 소실되고 마비된 쪽의 입이 늘어지게 돼. 이런 증상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48시간 이내에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환자들이 증상이 나타나고 1, 2일 후에 병원을 오는 경우가 많아. 벨마비 치료는 크게 경구용 스테로이드 제제의 복용, 항바이러스 약제 복용, 눈 보호 이렇게 세 가지야. 약 복용은 알겠는데 눈 보호는 뭘까? 안면마비로 인해서 눈을 감지 못하면 각막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안대를 착용하고 인공 눈물액을 넣어주면서 눈 보호를 해주라는 거야. 벨스팔시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95% 이상의 환자가 6개월 이내에 회복이 돼. 뇌졸중에 대한 건 다를 부분이 많아서 다음에 따로 정리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히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 뇌졸중은 우리가 CVA라고 부르는 질환이지 말 그대로 뇌혈관에 일어난 사고. 뇌에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을 통틀어 말하는 거야. 뇌경색과 뇌출혈은 진단이 되면 치료 방법이 다르지만 질환이 발생했을 때 발현되는 증상은 비슷해. 뇌졸중이 생긴 환자는 편측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안면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해. 안면마비가 아닌 다른 증상을 호소한다면 바로 뇌졸중을 의심해 볼수 있겠지만 안면마비만 호소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할까? 뇌졸중으로 인한 안면마비가 생기면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는 있고 눈을 감을 수는 있지만 평소보다는 힘이 약해져. 팔자주름이 없어지거나 희미해지고 마비된 쪽의 입이 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 자, 여기서 벨마비와 뇌졸중의 안면마비 증상이 조금 다르다는 거 눈치챈 사람 있지? 팔자주름이 소실되고 마비된 쪽의 입이 늘어지는 건 똑같지만 벨마비는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없는데 뇌졸중은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있다. 벨마비는 눈을 감을 수 없는데 뇌졸중은 감을 수 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명확히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는 걸 알겠지? 그래서 안면마비 환자가 내원하면 가장 먼저 시켜봐야 하는 게 이마에 주름 쥐어 보세요. 혹은 눈 감아 보세요. 라는 거야. 눈도 안 감기고 이마까지 주름이 안 젖으니까 벨마비 증상이 뭔가 더 위급한 것 같지만 반대라는 사실. 아니,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지금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돼. 안면신경은 중추인 대뇌에서 출발해서 말초인 안면부 말단까지 뻗어있는 신경이야. 중심전해라고 하는 1차 운동 영역에서 이마에 주름을 쥐어봐 하고 신호를 보내면 피질연수로가 이 명령을 받아서 안면신경의 핵으로 보내게 돼. 안면신경의 핵은 이마에 주름을 쥐어보라는 신호를 접수하고 얼굴 근육을 움직이도록 해서 이마에 주름을 쥐게 하는 거야. 안면신경은 얼굴의 위쪽과 아래쪽을 움직이는 신경 다발이 따로 있는데, 얼굴 위쪽은 뇌의 양쪽에서 신경을 보내고, 얼굴 아래쪽은 뇌의 한 방향에서만 신경을 보내. 그러니까 봐봐. 대뇌에서 안면신경 핵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얼굴 아래쪽을 움직이는 신경은 하나니까,
아래쪽은 고장나지만 얼굴 위쪽을 움직이는 신경은 반대쪽 뇌에서 보내주는 신호가 살아있으니까 이마를 움직일 수 있겠지? 반대로 안면신경에게서 안면신경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얼굴의 위아래를 움직이는 운동신경이 모두 고장나서 이마에 주름을 지울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대뇌에서 안면신경 핵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중추성, 안면신경의 핵에서 안면신경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말초성이라고 해. 그러니까 뇌졸중은 중추성, 벨마비는 말초성이라는 거지. 즉 우리는 안면마비 환자가 내원하면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해. 좀 어렵지. 어쨌든 결론은 페이셜 팔시 환자가 내원하면 이마에 주름을 지어보라고 했을 때 이마에 주름이 지어지거나 눈을 감아보라고 했을 때 눈을 감을 수 있다면 뇌졸중 의심하에 지체 없이 노태하자. 이것만 기억해 두면 오늘 영상 얻어가는 거야. 여기서 문제. 사진에 보이는 환자는 과연 벨마비 환자일까? 급성 뇌졸중 환자일까? 이마에 주름이 지어지지 않는 걸 보니 벨마비 환자이겠지? 어때? 이제 이해가 가니? 언니가 쉽게 설명하라고 엄청 노력했는데 잘 안 된다. 언니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야. 언니는 빛나는 너의 간호사 생활을 항상 응원해.